SBS 드라마 시티헌터의 주인공 이민호가 박민영에게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. 어제 방송된 시티헌터에서는 시티헌터인 이민호가 자신의 신분과 환경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박민영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. 이날 시티헌터는 19.2%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목극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경쟁작인 KBS 로맨스타운은 이날 자체 최고 시청률인 14.1%를 기록하며 종영했고 MBC 넌 내게 반했어는 5.6%에 머물렀습니다. 수목극 왕좌를 지키고 있는 드라마 시티헌터는 드라맥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.